지금 원룸 건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률 많이 나온다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함TV의 김윤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 정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 꼬마 빌딩 시장이 어떻게 좀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꼬마 빌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에 주택이 들어간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적용을 받고요.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좀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주택이 일부분 들어가 있으면은 자금조달 계획서도 써야 돼요. 상가주택을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주택이 들어간 건물은 거래가 많이 안될것 같아요. 주택 비율이 상가 비율보다 좀 많으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더라고요, 은행에서. 근데 반대로 상가 비율이 주택 비율보다 더 크면은 이거를 그래도 대출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택에 대한 반 공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씩 최우선 변제금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제외하고 대출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입하는 건물이 주택이 일부분이 좀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룸 건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률 많이 나온다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나중에 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다세대주택은 개별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세대주택은 다 그거 개별 등기 하나하나마다 다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다세대주택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꼬마 빌딩을 사시면 주택을 개발할 게 아니라 이런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셔야지 나중에 팔기에도 쉽고 대출이 나와야 잘 팔리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꼬마 빌딩도 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빌딩이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팔기에도 쉽고 이런 뭐 세무적으로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투자하셔야 되고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 일반 주거지역에 인근에 있는 뭐 저희 뭐 슈퍼라든지 그냥 뭐 과일가게라든지 뭐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고 뭐 사무실도 포함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이 뭐냐면 그냥 막 번화가에 있는 뭐 그런 상가나 술집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은 그냥 1층에 깨끗한 상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 층은 사무실 임대되어 있는 건물이 저는 되게 꼬마 빌딩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주택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잠금 전에 멸실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주택 들어간 건물들이 지금 매각이 잘안 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 들어간 건물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이 지금 좀 준비된 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주택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임대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건물 많잖아요. 저희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 다가구주택도 많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인데 땅이 굉장히 큰 그런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좀 저렴하게 매입해서 건물을 거기 올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이거든요.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남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6.17 대책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좀 잡혔거든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일부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무원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강남 투자하시려면은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을 투자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분위기면은 강남구 전체를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투자하실 분들은 신사나 논현이나 역삼 이쪽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무조건 투자하라 이게 아니라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풍선효과로 신사나 논현 역삼에 좀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매수 문의가 많이 왔던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매수 문의가 많이 왔던 적이 없고 실제로 거래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매각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중개하기가. 실제로 현장에는 워낙 이제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저금리잖아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임대 수익이 나오는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50억 미만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아침에 매각이 되기도 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금리가 갑자기 이제 높아지거나 뭐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은 뭐 빌딩 가격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공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물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데 사람들이 더 돈을 넣어 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다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은행이었는데 은행 금리가 너무 매력이 없다 보니까 빌딩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근데 빌딩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싸도 주요 지역에 사야 됩니다. 주요 지역이 제일 안전해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안전한 데에 돈을 넣어 놓을 거거든요. 저희 빌사남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주요 지역에 건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 항상 주요 지역 얘기한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 이게 그 지역 감정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 계속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주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참고하셔가지고 그쪽 지역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지금 21번째인가 22번째예요.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앞으로. 그래서 오늘이 2020년 7월 9일인데 이 날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바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